올라오냐? 씨알이 됐지. 띠는 기가 막혀 오지네. 어우, 연태가 걸려버리네. 으이씨. 씨알이 크지가 않는데? 아, 나 진짜 씨알이. 월척은 갓 월척, 아유, 월척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지금 7번대입니다. 7번대가 지금 4위칸인데, 글루텐의 찌를 멋지게 밀어 올리는데, 야, 턱걸이가 딱 되면 턱걸이 같아요. 야, 아까도 한번 살짝 예신이 있었는데, 그게 한번 올리긴 올리네요. 지금 시간이 8시쯤 됐습니다. 지렁이를 한 대 넣는데도 지렁이도 반응이 전혀 없고, 오로지 글루텐만 쓰고 있는데, 전혀 입질이 없다가 지금 딱 한 번 입질이 왔습니다. 지금 바람 자고 기온도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는 많이 안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입질이 들어오고 자꾸 움직여주면은 아무래도 덜 추운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래도 춥죠. 그래서 자꾸 한 번씩은 믿기도 하긴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귀한 붕어 잡기는 잡았는데 사이즈가 좀 아쉽네요. 정말 귀한 붕어 잡았네. 아휴, 싫어. 정말 귀한 붕어 잡았네. 지금 막 입질이 없으면 정말 심심하고. 자, 보내주겠습니다. 자, 가라. 아, 정말. 그래도 입질을 받은 것만 해도 어디야? 이런 받으면 기대감이 생기긴 하는데. 연에 걸렸어. 아, 연에 걸렸어. 안 나오네. 야, 앞에 연줄기 하나 있는데 걸려버리네. 잠깐만. 어떻게 됐나 보자. 아이씨. 고기가 달려 있었는데. 여기 달려 있네. 아니, 고기가 크지가 않아. 아씨, 왜 단체이야. 아씨, 안 나오네. 잔챙이야, 잔챙이. 잔챙인데, 그래도 한번 꺼내봐야지. 그 연줄기 하나 딱 걸려가지고. 빠졌지.
연줄기 하나 딱 걸려가지고. 얘는 월척이 안 될 것 같네. 6번대 삼사칸입니다. 올려서 옆으로 살살 가는 입질이었는데 앞에 연줄기 하나 걸려가지고 일단 제거기로 잘라서 나왔습니다. 아,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놈들이 아직 안 나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트는 안 나와도 일단 허리급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아직은 시간대가 아침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가라. 에이, 사이즈가 아쉽네. 지름 봤는데 사이즈가 아쉬워. 이제 더 올려라. 껍박껍박하고 말어. 또 올려. 껍박껍박하고 말해. 아니야, 자. 야. 더 올려. 더. 그렇지. 더. 우휴. 뭐야. 힘좀 쓰는데, 이거? 우휴. 씨알이 아주 크진 않네. 어우, 새벽 시간에 이만한 놈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딱 가운데 것만 지금 입질하는데, 가운데가 지금 4이대하고 이대가 3, 4대입니다. 오, 씨알 괜찮네요. 하, 지금 새벽 6시. 아, 6시쯤 될 거 지금. 미끼는 다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럴 테니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지렁이보다. 이 추울 때는 지렁이가 잘 먹는데, 이곳은 지렁이보다는 그럴 테니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지를 깜빡깜빡 하다가 많이는 못 올리고 세 마디 정도 올려온 거 보고 잼들을 했는데 한 30, 한 3, 4 되려나요? 30, 35가 나오네요. 그래도 최고가 그렇게 높진 않는데 길이가 기네요. 그래도 새벽 시간이니까 조금 더 시야도 커진 것 같고, 일단 원하면 아침까지는 그래도 간간히 입질할 것 같습니다. 방생할 수가 있나.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잘 가라. 뭐 살짝 올릴 거 말어. 올라온다. 그렇다, 그렇다. 미쳐라. 그렇다, 그렇다. 미쳐라. 오차. 추워도 붕어가 나오는구나. 월척은 안 되겠네. 자, 좌측 3번대. 지금 해가 지금 거의 다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를 싹 두 마디 올리더만 다시 재차 한번 더 올립니다. 미끼는 지렁인데 월척은 안 되는데, 그래도 붕어가 이 추위에 입질을 해준 것만 해도 고무적입니다. 최고는 좋죠. 블루길 베스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최고는 좋습니다. 찌얼림도 괜찮습니다. 찌얼림이 좋아서 씨알이 좀 적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유 추워. 자, 내 추운데 가라. 자,
어두워지기 직전에 한 마리 나오네. 잠긴다, 잠긴다. 보인다. 야, 이게 무서워. 오씨. 봐봐. 뭐야, 떼짜기가 걸렸어? 아씨. 와, 너무. 쓸고 보이 씨알이 스톱 되는 것 같은데. 오씨, 떼짱이 전체가 움직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빠져버린 것 같아. 아. 빠져버린 거냐, 안 빠진 거냐. 오, 거기 달려있는데? 아씨. 꼭 안 넘어. 조그만한 게 부리기는 아니지. 어, 붕어인데 조그만한 게 떼짱을 감고 그래. 조그만한 게 힘을 처음에 있어가지고. 씨알이 다 고만고만하네. 아까 그거보다 적네요. 두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아, 찌를 꿈뻑꿈뻑 하다가 다시 한번 올렸는데, 처음에 힘쓸 때는 씨알이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별로 한 25나 되게 될 것 같네요. 일단 바람이 자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더만은 이제 밤 되면서 바람이 많이 차가지고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자, 날까라. 바람이 자면 훨씬 낫죠. 낚시하기가 편하잖아요. 7번. 아, 야, 따뜻하니까 뭘 올려주는구나. 우, 야, 이놈도 어쩌면 되겠는데. 자. 9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기온이 팍 올라가서 낚싯대 서리도 다 놓고 기온이 이제 저쪽은 이제 아침 시간대인데 딱 7번대 짧은 데입니다. 지금 수심이 아마 1.2m쯤 나오는데 그래도 아침 수온이 딱 올라가면서 짧은 데 연안 쪽이 좀 한번 붙은 것 같습니다. 자, 보통 한 30번 1, 2 그런 사이즈인데, 자, 또 마지막 월척을 보여주고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남녘의 수로권에서 1박 낚시를 찍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바람감에 싸우면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침이 되면서 좀 기온도 많이 오르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자, 거기 박사하고 갑시다. 자, 가라. 오고, 수심이 얕아가지고 안 나가.
가라. 가가. 그렇지, 가. 이거 올라오다. 불 앞에 거. 아이고, 뭐야, 이거. 아, 씨. 야, 이렇게 돌는데 안 걸리네. 여기서 한 번에 있질 않냐? 그렇다, 그렇다. 오, 야, 얘는 어쩔 때겠다. 야, 이거 얼척 되겠다. 요, 야, 야. 얼음 속에서 올라오면 CR은 크게 보이는데, 막상 제목 얼척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재봐야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아, 딱 턱걸이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아, 안 되네요. 29.5 나오네요. 사이즈가 꽤 크게 보이는데, 얼음에서 올라오면은. 최고가 좋습니다. 그래도 야, 야, 보세요. 최고가, 야, 얘는 그래도 찌를 한 두세 마디 좀 위로 올리는 그런 입질이었는데, 야, 나올 때는 딱 월척 같았는데 재니까 월척이 안 되네요. 입질이 지금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얼음이 팽창하니까 좀 얼음 소리가 찡찡 소리 나는데, 이것은 안전한 얼음 소리라 괜찮습니다. 다 올라왔다, 지. 우이차, 우이차, 오. 얘는 진짜 얼척이 얼척 되겠다. 야, 찌를 멋지게 올리네. 야, 와, 최고 좋네. 오. 야, 이건 진짜 얼척 되겠죠? 야. 찌를 아주 몸통까지 올려버립니다. 야, 얼음 낚시에도 이렇게 시원한 찌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판을 한 번씩 찾는데, 야,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입질을 못 봤지만 지금 다시 옮겨서 수심이 조금 얕은 데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성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이것은 월척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얼음에서 올라오면 별나도 고기가 크게 보이는데 거의 32 가까이 나오네요. 아, 힘을 얼마나 쓰는지. 오늘 장어. 우측이 조금 깊고 좌측이 좀 얕은데 지금 약간 우측 쪽에서만 지금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 옮긴 게 성공했어. 7번, 7번, 7번. 더 올려서, 더 올려, 올려. 그래. 그렇지. 우이차. 오. 사이즈 좋은데? 야, 부들부들.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고, 오늘 비 예보가 없었는데 비가 지금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번 대지 3.2칸입니다. 지금 부들 그 안에가 딱 포켓인데, 토종태 같은 경우는 입질이 사실 너무 많아도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지금 입질이 거의 베스트 같이 입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긴장감을 갖고 낚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한 마리 멋진 놈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토종태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아주 준수합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그래도 수초에 안 걸리고 잘 나왔네요. 35 나오네.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되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들어온 만큼 아마 사이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낮 기온이 뭐 10도 이상 안 올라가고, 밤 기온도 0도, 1도 이렇기 때문에 수온이 지금 10도 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활성도는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질은, 빈도는 거의 베스트나 똑같을 겁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 산란 안 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배가 불러와 있습니다, 지금. 자, 가겠습니다. 자, 가라. 자, 가네. 8번. 더 올려라, 더 올려라, 더. 오우, 열이 꽤 큰가 보다. 잠깐만. 안 올라와. 열이 얼마나 될까 감을 모르겠네. 야, 이거 앞에 짧은 데서 나오네. 와, 허리급이 되네. 야, 이건 최고가 엄청 좋네. 지금 앞에 26대인데, 아까 2번, 4번, 8번, 10번을 지금 글루텐을 넣어놨는데, 딱 지금 글루텐에 찌를 스물스물스물하게 올리네요. 이야, 얘는 알이 차가지고 빵빵합니다. 낮에는 바람이 엄청 불었죠. 원래 해지기 전에 딱 한 타임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일단 초저녁 입질은 없었습니다. 지금 밤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첫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입질을 스물스물 그냥 처음으로 간만에 한 번 더 입질 받으니 또 숨 넘어가네요. 35는 안 될 것 같은데 30, 한 3, 4 한번 재볼까요? 자, 가만 있어봐라. 오우, 34.5나 34.5요. 야, 밤낚시에 지가 올라오니까 또 황홀합니다. 낮에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멋있죠.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가라. 역시 바람이 자야 입질해. 올라왔다 떨어지네. 옆으로 지나간 건가? 4번.
못 나오네. 뭐야, 걸리진 않았는데. 자, 조금만 더 와라. 아, 옆에 그 줄이 걸렸구나. 아씨. 옆에 그 넘어가 버렸네. 아, 옆에 그 낚싯대는 살짝 넘어갔나. 오케이, 밑에만 들어가면 되지. 이제 힘을 왜 이렇게 써. 바늘이 빠졌나보다. 줄이 걸리면서 바늘이 툭 튕겨서 빠졌어. 오, 이것도 사이즈 좋다. 이거 아까 뭐 그거보다 훨씬 큰데? 자. 와, 사이즈 좋네요. 아까는 우측에서 지금 이륙 뒤에서 입질 왔는데, 이번엔 좌측 3미대입니다. 밤이 돼서 그런 거지, 일단 연안쪽 가까이, 고기들이 해유하고 다닙니다. 이야. 참질하는 순간 옆에 줄을 살짝 감아가지고, 아, 얘들이 힘을 엄청 쓰네요. 오, 38까지 나오네요. 38이 잠깐 못 되는데, 이야, 4자는 욕심 안 내도 이 정도 허리급 한 마리 나왔습니다. 워낙 낮에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일단 밤을 기대했는데, 역시 케미에 불이 두고 난 뒤로부터 일단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재밌습니다. 바람이 멈췄기 때문에 더 훨씬 입질이 들어받을 확률이 높죠. 바람이 부는 것보다는 일단 수면이 잠잠한 게 훨씬 분위기 더 좋고. 오, 좋아요. 자, 가라. 자, 이렇게 가는 거 봐. 5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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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나왔다. 초저녁에 딱 한 마리 나오네. 오, 이거 뭐라? 사이즈가 꽤 되나? 야, 최고는 좋은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지금 어둠이 막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케미가, 자동 케미 어플이 딱 돌아오면서 10분 정도 됐는데, 지금 5번 때입니다. 지금 가장 짧은 데는 26대인데, 찌를 쫙 밀어 올리는데, 야, 아주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최고가 엄청납니다. 이거 초저녁에 입질이 일찍 들어오면은, 그날은 조짐이 좋습니다. 또, 긴 데보다 연한 가짝 짧은 데서 입질이 들어오면은, 항상 대박을 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첫 입질은 기분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바닥 상태는 가장 좋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4번부터 5번 이 사이가 지금 약간 올라온 턱입니다. 갈대 쪽으로 올라온, 수심이 낮아지면서 그 턱에 올라온 데에서 입질한 것 같습니다. 35 나오네요. 35 나오는데, 일단 멋진 월척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이거. 와, 아이고, 이거 올라다 떨어져 버리네. 아, 씨. 너무 빨리 올라왔어. 야, 씨, 떨어진 걸 봤네. 2번. 더 올려라, 더 올려라, 더 올려라, 더 올려라. 더. 우후. 자, 제대로 힘쓴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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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우후. 우후. 야, 사이즈 엄청 큰데. 뛰지 마라, 뛰지 마. 기다려. 됐어. 와. 야, 얘는 사이즈가 아까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야, 아까 2번에서 한번. 와, 바늘도 빠져버렸네. 야, 놓칠 뻔했네. 지렁이를 넣어도 지금 블루길도 안 댐비고 이상하나 했는데 큰 붕어들이 살짝 들어와서 놀지 않나 싶은데. 이야, 딱 쌌잖아. 딱 40 나오네요. 오, 최고가 딱 40만 원. 이야, 1mm도 안 빠진 딱 샀잖아요. 5번. 더 올려라, 더 올려라. 자, 우셔. 아. 오, 자. 오, 이거 수초 쳐박으려고 그래. 안 들어가. 이야, 오늘 잘 나온다. 5번이 2.6칸인데 최고는 좋아가지고 힘을 옆으로 막 쬐는 힘이 대단합니다. 38은 조금 넓은데 넓네. 2번. 더 올려라. 통통 올라오니까 한 마리 나온다. 이야. 와. 오, 이것도 사이즈 좋은데. 이야, 보자. 오, 가만 있어. 꾹꾹 소리를 내네. 지금 동이 터오는 시간. 자, 6시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 왼쪽 2번대죠. 3위대 역시 그 3위대 물골 입구가 역시 효자입니다. 어제도 한 마리 나온 게 거기서 한 마리 나왔었는데. 야, 사이즈가 골격이 무거워서요. 42 나오네. 42. 42인데 더 최고가. 아,
멋있다. 오늘 멋있는 하룻밤이었습니다. 지렁이도 한 대 넣었는데 거의 입질이 없이. 야, 웬만하면 그렇더네요. 11번, 11번, 11번. 좀. 그렇지, 머리다. 와, 뭐야. 오, 뭐, 옆에 멘트하는데 붕어가 나오냐? 야, 나. 야, 그렇게 조용하다가. 어이구, 씨. 와, 수척이 올라왔는데 안 넘어온다. 야, 사이즈가 엄청났는데? 야, 멘트 하는데, 저게 한번 살짝 깜빡거려서 제가 계속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부들이. 큰 덩어리를 하나 끄고 나오네. 오,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너무 위에 넘어오는데 뭐냐, 붕어죠? 붕어는 붕어인데 늘쳐. 우슈. 야, 그렇게 입질 없다가 멘트 하는데, 야, 근데 토종이 아닌 것 같아. 토종이 아닌 것 같아. 아, 나 진짜. 잠깐만요. 잘 봐야겠는데. 어, 토종이네, 토종. 예, 네, 얼른 봐서. 떡인 줄 알았는데 토종입니다. 자,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 입질이 하도 없어서 쉬었다가 새벽에 해야 되나 그런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멘트 하는 중에 지금 제가 한번 깜빡깜빡해서 자, 유심히 자꾸 그쪽을 돌아봤는데 제가 쭉 밀어 올립니다. 자, 야, 기대감도 없이 이 시간까지 왔는데. 야, 참. 어떻게 조명을 켜니까 붕어가 나오냐. 우, 정확히 샀잖아. 정확히 샀잖아. 예, 정확히 샀잖아. 아래 꼬리가 조금 더 기네. 발이 꽉 찼네요. 야, 정말 저는 거의 이 시간까지 포기 상태였습니다. 아, 잘하면 새벽이나 아침에 한번 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비웠는데, 그 비운 순간 멘트 하면서 지금 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측 11번 대가 미끼는 글루턴인데, 수심은 한 1m 조금 왔다 갔다 그런 수심입니다. 크게 바깥쪽으로 길게 치지 않고 딱 턱 위에다가 땡겨서 올려놨거든요. 그 수심에서 지금 딱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포기 상태에서 한 마리 준 게 아닐까 하는 싶은 심정입니다. 수심이 조금 낮아서 잘 갈라나 모르겠네. 자, 잘 가서 커라, 잘 커라. 자, 심술을 또 부리고 가네. 붕어다, 붕어. 붕어다. 붕어 같은데? 그렇지. 붕어다, 붕어. 와, 또 아침에 나오네. 우후, 붕어 있어. 와, 뭐 배스가 집질을 하냐?
저거는 좋네. 아침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밤새 입질 없고 조용히 가다가 지금 아침에 지금 엄청 춥습니다. 지금 물 떠는 물이 지금 얼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지렁이를 지금 네 대 계속 고집하고 쓰고 있는데 결국은 지렁이 아침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때가 찌올림은 그렇게 멋지지 않았어요. 옆으로 살살살 끌다가 마지막에 한번 서너 마디 쭉 올렸는데 뱃슨가 하고 살짝 챔질했었는데 뭔가 나옵니다. 최고는 좋네요. 아침에 일단 춥기 때문에 아침에 좀 피크를 잃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잘 맞으면 아침에 큰 사이즈들 한 그래도 두세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첫을 만났기 때문에 긴장감이 조금 풀립니다. 수심이 지금 1번이 조금 제일 낮죠. 지금 한 1m권 나오는데 35가 조금 넘게 나오네요. 36은 가까이 나오네. 방생할게요. 바로 방생하자고요. 아직 산란 전이고 아침에 몇 마리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생하겠습니다. 자, 가라. 뭐냐? 눈치거든. 오, 크다. 오. 야. 와. 뭐야, 이거. 야. 옮기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나온다. 엄청난 놈이 한 마리 나왔네. 와. 잘 옮겼네. 그래도 힘들지만 옮기고 지금 한 40분쯤 됐습니다. 지금 좌측에 3번대. 와, 정통으로 걸렸네. 자, 좌측에 3번대. 저게 상공칸입니다. 야, 정말. 옮기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 대편사감에서 지금 한 30분 지나서 지금 입질 들어왔는데 지금 수심이 상류보다는 조금 더 깊죠. 저 상류가 제일 얕은 데가 70cm였는데 지금 제일 얕은 데가 1.2m 나옵니다. 이게 거의 수심은 우측에 가장 깊은 쪽하고 거의 수심이 비슷한데
이제 우측도 갈수록 조금씩은 깊어지긴 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저 건너편에서는 잉어들이 한 번씩 산란하는데 이쪽 앞쪽으로는 지금 잉어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보자 사이즈 한번 보자. 이야, 체구가 뭐 이렇게 좋냐. 오, 45네요. 젖수에 45가 나왔습니다. 이야, 나오면 4자라는데, 이야, 정말. 나오면 4자라 그랬었는데, 이야. 첫 입질에 그냥 자리 잘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끼는 이제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글루텐이 훨씬 빠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4개 쓰고 나머지는 이제 6개는 옥수수인데 그래서 글루텐 나옵니다. 현지꾼이 잠깐 짬낚시하고 나가면서 그 정보를 주고 이쪽으로 옮기려 해서 옮겼는데 이게 확실히 현지꾼이 정보가 확실하죠. 자꾸 잘 당겼지? 잉어 산란은 들어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 갈대 쪽에서만 해서 이쪽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한 마리 나와서 더 희망적은 있는데 4번 비비비비 설거나 얘도 엄청 큰데? 와, 조용히 밑에 속으로 들어가네. 야, 이거 딱 사자 되겠네. 딱 사자 되려나. 사자 되려나요? 사자 되겠죠.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적긴 한데 딱 사자가 나올 것 같아요. 사자 한번 올려볼게요. 41인데 아까 그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네. 5번 더 올려 더 올려 더 우후 완뜨 와, 또 뭐 힘이 뜨지라 고기가 무거워서 엄청 무거워. 물속에서 한참 있다 나오네. 와, 나오면 사이즈가 엄청나네.
우씨. 왔어, 왔어, 왔어. 아, 야, 동이 터면서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제 밤 12시가 넘으면서는 약간 소강 상태에 이르다가, 아, 지금 새벽 동 터면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중앙에 지금 5번대입니다. 5번대가 3.6칸인데, 야, 이것도 글루텐에, 바닥만 좀 깨끗하면, 작업 잘해서 깨끗하면 글루텐 쓰는 게 훨씬 빠르겠습니다. 날씨는 그래도, 바닥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예신과 함께 멋지게 질을 올려줍니다. 와, 이것도 4자인데 43.5. 비 온 지가 한 4일 5일 됐는데 그래도 계속 조항이 이어지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올려 좀 더 으쌰, 나왔단 말이. 오우, 사이즈 좋다. 와, 우들째 4자는 안 되겠네. 최고만 엄청 좋네. 안 돼요. 예신 주면서 기가 막히게 걸리네, 지는. 자, 지금 시간이 8시 한 40분? 지금 바람 자면서 딱, 한번 딱 입질 들어왔습니다. 지금 3번 돼서 예신이 한 마디 싹 올리더만 다시 떨어졌다가, 한 세 마디쯤 많이 안 흘려서 챔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이즈는 4자는 안 될 것 같아. 30, 한 8, 9. 4자는 안 돼요. 글루텐 빠르기는 빠르네요. 이게 꼬리가 좀 짧아져가지고. 아이씨, 36.5. 배수하기 전까지는 아마 붕어가 나올 것 같은데. 물찬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배수 금방 하겠죠. 자, 살림방에 잠깐 아침까지 넣어놓겠습니다. 지금 빨리 입질 받기 위해서 아직 크게 익히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조금 적게 계서 조그만하게 다는 게 한 번에 빨리 흡입하니까요. 입질이 자주 안 들어올 때는 좀 크게 달아서 좀 딱딱하게 오랜 시간 가게 하는 게 좋고요. 입질 타이면은 좀 적게 부드럽게 해서 다는 게 좋습니다. 더 올려. 아이고, 못 올려.
좀 더 올려봐. 그렇지, 더, 더, 더. 우와, 힘쓰다.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어, 들어갔네. 어휴. 이제는 4자가 돼야 되는데. 아, 4자 안 되는데. 오늘은 4자가 안 나오네, 이거. 야, 턱걸이나 되려나? 4자 턱걸이 되겠네. 이번은 2번입니다. 쭉, 2번이 제일 긴 데서 사공대니까. 예시를 한번 주면서 쭉 밀어. 아주 시원하게 끝까지는 밀어오진 않습니다. 한 4마디 정도 밀어 올리는데, 그래도 찌올리면 멋있습니다. 수심이 2번이 조금 더 얕죠. 이제 올라가서 조금 얕기 때문에. 아, 얘는 멋있네. 4자가 30, 30 한 9나 나오나. 아, 4자가 안 나와. 39.5. 지금 9시 한 20분 됐을까요? 아,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 9시부터 11시까지가 피크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멋진 4자, 아주 훨씬 넘어가는 4자 한 마리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최상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마리 더 저축합니다. 어휴. 4자 넘을 것 같은데. 빵은. 우와. 4자 넘어. 오. 큰일난다, 큰일난다. 살짝하게 잡아. 꽉 잡으면 걔가 더 힘을 써. 천천히 잡아야지. 힘을 써가지고. 우. 40.5? 이거 깊은 데서 한 마리 나오네. 축하, 축하. 축하. 어우, 저거 봐봐. 너무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나도 못 잡는 사자를 잡았네. 아, 방생하고 가자. 일행들이 같이 잡아줘서, 야, 마리수가 엄청, 뭐, 어물전이냐? 정리하기도 힘드네. 사이즈가 진짜 골고루 엄청 나왔네. 와, 저, 끼 하나 뒤집어서. 우, 붕어다. 붕어다, 붕어다, 이거. 오씨. 오, 야, 마감하고, 씨. 붕어 사진 찍고 있는데 찍어 올라.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마감하고 붕어 사진 찍고 있는데 찍어 올라. 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 사이즈는 크진 않는데.
대박이네. 지가 붕어 사진 찍고 있는데 지가 딱 올라와서 누워버립니다. 야,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가 보였어, 봤어. 거기서 순간적으로 봤어. 눈을 돌려서. 살짝 얘들 딱 만져줘. 내가 피하게 만지십니까? 야, 이게 제일 큰가? 이게 큰가? 그게 더 커요. 네. 야, 이거 한 마리 또 있잖아, 큰 거. 야, 방생. 야, 얘들은 금방 오자 될 것 같아. 오, 자, 가라. 야, 마지막 한 마리가 대박 쳤다. 갑시다.